특정 영역 보호하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노란색 영역 있죠? 이 숫자에 있는 거 이거 지금 클릭이 안 됩니다. 다른 데는 클릭돼. 이걸 시트 보호 해제를 하고 보면 클릭됩니다. 여기 이제 구입 가격과 수량을 뽑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. 물론 이런 함수나 수식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만은 신경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어떤 사람이 모르고 와서 삭제를 한다거나 불안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자, 먼저 컨트롤 F 누르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. 또는 여기 누르면 됩니다. 선택됩니다. 참고로 컨트롤 A는 컨트롤 All 입자입니다. 이렇게 해서 서식 탭에 들어가셔서 셀 잠금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. 눌러서 셀 잠금을 해제합니다. 해제하신 다음에 보호할 영역만 이렇게 범위를 잡고 다시 서식 탭에 들어가서 셀 잠금합니다. 또 들어갑니다. 시트 보호에 들어갑니다. 이번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죠. 밑에 각 옵션들이 있어요. 그런데 잠긴 셀 선택만 제외하고 버전은 전부 체크합니다. 즉 잠긴 셀은 선택하면 안 되고 버전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게 하면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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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수량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계산됩니다. 자 보세요. 이렇게 하면 계산됩니다. 계산은 되는데 클릭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정할 수도 없죠. 혹시 그러면 뭐 열 전체를 선택해서 아무리 누르면 안 됩니다. 전체를 선택해서 삭제하려도 안 됩니다. 아까 그 보호 탭에서 다 체크하라고 드렸죠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체크를 안 한다. 그러니까 뭐 이 항목들 중에서 열 삭제 항목을 체크를 안 했어요. 그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. 그러면 열 삭제가 안 됩니다. 열 삭제 안 돼요. 삭제 탭이 안 뜨잖아요. 또 아까 제가 하는 과정에서 시트 보호 탭 눌러서 여기서 시트 보호 해제 여기다가 암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특정 영역을 보호하는 방법 1 보시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아까처럼 클릭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여요. 먼저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거나 컨트롤 키하고 숫자 1키를 눌러서 셀 탭에서 표시 형식, 글꼴, 테두리 이쪽으로 채우기 오른쪽에 보호, 보호 탭을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잠금에 체크되어 있습니다. 여기다 치 숨김까지 체크를 확인 다음에 검토 이쪽 검토 탭으로 들어갑니다. 시트 보호 똑같이 나오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체크 다 해줍니다. 체크를 해주셔야 다른 작업에서 지장이 없죠. 요 부분만 보호하면 되니까 그죠? 아, 여기는 잠긴 셀까지 선택까지 다 체크해 주시면 이 수식 있는 줄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. 어떤 건 나타나잖아요.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 안 나타납니다. 수정은 돼요. 수정되고 다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건 이제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동한 바가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게 수정을 했다. 이래서 0을 눌렀어요. 이런 메시지 창이 뜹니다. 그래서 안 되죠. 수정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영역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클릭이 안 되게 하는 방법 클릭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예 안 보이는 거죠.